이 부동산에서 그렇죠. 이제 6억 이하가 야 이제 멸종이 됐다. 자, 실질적으로 지금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6억 이하 아파트들이 절반이 넘었었어요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6억을 넘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약 한 83% 정도가 되고 지금 6억 이하로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17% 정도 되는데 이제 일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1%도 안 되게 이제 남아 있는 곳들도 있고 지금 많은 지금 지역들에서는 10% 이하로 거의 떨어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. 더더구나 아 내가 그래도 좀 아 이런 아파트 좀 사고 싶어 하는 좀 이렇게 좀 괜찮게 생각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. 자, 그런 것들은 6억 이하 아 정말 안타깝게도 멸종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자, 그렇다면 수요자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팩트 체크 늘 해봐야 되겠죠. 저도 이렇게 매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. 이번 주에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죠.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뭐 상승세를 지금 가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고. 자,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뿐만 아니라 이 상승세가 경기나 인천 쪽으로까지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더 좀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. 자, 일단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장, 네, 정말 불이 났다는 거죠. 뭐 정말 활활 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들이 재진입하는 시그널. 자, 왜 재진입이라고 하냐면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오고 나서 약간 그 불씨가 좀 사그라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. 자, 그런데 이것이 5월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5월 말쯤 뭐 지남 좀 이렇게 회복되더니 지금 뭐 6월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자 이런데 이 중에서 그 시그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매수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부동산 시장이 보통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매수자들이 조바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렇죠. 아,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. 이런 조바심을 내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거든요. 자, 만약에 이 매수자들이 뭐 난 나중에 살 거야 아니면 뭐 지금 안 사도 돼 이렇게 만약에 반응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. 뭐 불장이 뭐 생길 수가 없겠죠. 자, 그런데 매수자들이 아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조바심을 내는 이런 걸 우리가 매수 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사고자 하는 심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. 이것이 지금 5주 연속 지금 계속 상승 랠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시장이 불장으로 지금 재진입한 것 같고요. 자, 또 하나가 이런 부분이죠. 자, 여의도 그렇죠. 뭐 여의도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뭐 성수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지금 그 오세훈 시장 뭐 그 당선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 때문에 지금 여의도 목동 요런 데들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잖아요. 자,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라는 거는 자, 여기는 이제는 토지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대지 지분하고 해서 땅이 있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도 허가를 받아라.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사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. 자, 더더구나 뭐 여의도나 이런 지역들 뭐 대부분이 다 15억이 넘습니다. 그러면 대출도 뭐 10원 한 장 안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대출도 안 해줘.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실거주 할 사람들만 매수를 할 수 있어. 자,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처음으로 거래가 됐는데 지금 여의도 한양 기준했을 때 전용 105제곱미터가 지금 19억 6천이라고 하는 또 신고가를 썼다는 거예요.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. 이게 지금 2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한 18억 6천 그러니까 1억 정도가 오히려 더 거꾸로 올랐다라는 거죠. 지금 목동이라든지 성수 같은 경우에도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당연히 경기나 인천 같은 수도권까지 다 확산이 되겠죠. 자, 그래서
수도권, 뭐 서울을 포함했습니다. 서울과 경기와 인천, 수도권 전체 자 0.34%가 이게 월간 상승률이 아니에요. 주간 상승률이 무려 0.34% 엄청난 거고 자 이게 지금 역대 지금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서울이 지금 한 0. 주간 상승률이 1%대 정도 되는데도 지금 최고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거의 3배가 넘는 그것도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. 0.34%까지 가는 이런 상황들 지금 어쨌든 간에 불장이라는 게 이런저런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?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게 좀 큰 것 같아요. 6억 이하 시장은. 자 일단 규제를 하는데 고가 아파트 시장을 위주로 해서 규제를 했습니다. 그렇죠?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15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고가 아파트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6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 쪽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겠죠. 자 그러면 6억 이하 아파트가 풍선 효과라는 걸 누리게 됩니다. 자 근데 또 그것이 또 규제가 되죠. 자 또 그러면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자 이것이 무려 4년 동안 25번이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말 무한 반복, 무한 재생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무한 상승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. 숫자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면 자 6억 이하 아파트가요. 2017년 요때만 하더라도 4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죠. 요때만 하더라도 거의 78만 가구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8만 가구밖에 안 남아있는 그러니까 4년간 무려 60만 가구가 사라지는 실종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. 자, 뭐 지역별로 보자라면 지금 뭐 동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.5%가 100가구 중에 한 2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마포도 3.4, 뭐 3가구 정도, 동대문도 약 한 7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결국 13곳 정도가 이미 10% 이하이고 뭐 강남 뭐 3구 같은 경우는 더 말할 필요 없겠죠. 뭐 1% 이하인 지역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서울시장 안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 당장 7월 1일부터 해서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들 같은 경우에 40년이라고 하는 지금 보통 한 2, 30년이잖아요. 40년 장기 모기지를 도입한다라고 지금 이미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6억 이하에만 해당되는 거예요. 아니 그러면 뭐 40년 해준다, 뭐 LTV, 뭐 담보대출 뭐 70% 해준다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막상 6억 이하를 찾으러 갔는데 없는 거죠, 지금. 상황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좀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자, 그러면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멸종 위기, 무슨 저기 그 희귀종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6억 이하가 이제 정말 희귀한 이런 상품이 돼 버렸습니다. 자, 어쨌든 멸종 선언을 한 6억 이하 이쪽에서 그럼 수요자들이 지금 어떤 좀 투자 행태를 보이고 있냐 좀 봤더니 자 일단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. 자 서울 쪽에서 6억 이하가 없어요. 자 그러면 경기나 인천권으로 나가게 되겠죠. 더 좀 외곽적으로. 자 그런데 경기나 인천권에도 정말 좀 아 나 이 동네 좀 괜찮아. 이 아파트 좀 괜찮아. 자 여기에 6억이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계속 수요자들은 싼 집을 찾아서 계속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러면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지역들, 그런 동네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결국 수도권 전체가 들썩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자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나타난 게요. 자 아파트보다 비싼 아파텔, 보통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하면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 오피스텔이죠. 자 그런데 지금 동탄이라는 곳에서요. 자 같은 단지, 같은 지역 안에서 전용 84제곱미터, 보통 우리가 33평이라고 하는 자 하나는 아파트고 하나는 오피스텔인데 똑같은 평형대에 아파트는 약 한 4억 8천대에 분양을 했고 오피스텔은 오히려 9억 1천만 원 정도, 거의 배 정도 되는 그런 고분양가에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파트, 싼 아파트보다 오히려 오피스텔, 아파텔로 몰리는
323가구 모집에 무려 2만 명이 몰려들어서 뭐 83대 1의 경쟁을 기록하는. 자, 결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규제들도 있지만 청약 가점이 높아야 되고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청약 통장이라 청약 가점, 뭐 대출 규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. 자, 그럼 또 이런 분께 생각하겠죠. 아, 그러면 이제 7월부터 3기 신도시 당장 계양 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하는 사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좀 해봐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여기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일반 청약 물량이 15%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저런 상황들, 특히나 서민들 그리고 6억 이하를 찾는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일 수밖에 없겠다.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